평화로운 시골 마을. 그런데 텃밭이라던 70대 노인 사망. 얼마나 지났을까? 멀쩡하게 걸어가던 50대 남성까지 사망했다? 도대체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직접 현장을 찾아가 본 제작진. 그때 저희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콧소리가 나가지고 무슨 일인가 싶어 뛰어나왔더니 숨이 거의 맺어 있는 것 같더라 보니까요. 그냥 아유,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가슴 두근두근하고 치가 떨려가지고. 갑작스레 마주한 상황. 큰 충격에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 그리고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연이어 들려온 이모 씨의 사망 소식. 이쪽에서 이렇게 쓰러지셨다 했거든요. 한 말에서 줄추상이 난 상황.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유가족을 만나보기로 했다. 몸이 안 좋으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네, 그런 건 없었고 그냥 뭐 치과 정도 가는 정도? 네. 네, 엄청 진짜 건강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사망 전날까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했던 두 사람. 이들이 갑자기 돌연 산 이유는 무엇일까? 공통점은 바로 만성염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염증이 죽음을 불렀다? 할머니는 평소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었지만 그냥 방치한 채 생활하셨기 때문에 혈관으로 염증이 타고 들어가서 사망하셨을 가능성이 있고요. 중년 남성 경우엔 치주 질환을 앓고 있다가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염증 부분에 2차 감염이 생겨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2010년 치과에서 잇몸염증을 방치한 환자가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폐혈성 관절염 역시 제때 치료받지 않게 될 경우 전신 폐혈증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중한 질환이라는 논문이 발표됐다. 결국 돌연사를 막기 위해선 염증부터 없애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내 몸속 구석구석 숨어있는 염증, 어디서부터 청소를 시작해야 할까? 바로 혈관인데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혈관에 무리가 가서 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줄 귀한 식재료가 있습니다. 용의 수염이라고도 불리는 이 식재료는 지금 충남 태안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